나쁘지 않나 본데? 생선보다 더 나은데? 아 진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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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함이. 아 쫄깃함이? 쫄깃함은 너무 떨어졌어. 먹을만해. 그냥 이렇게 먹으니까 맛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요리로서 양념을 한다거나 전혀 쓸데없는 재료야 하면은 재료로서는 되게 좋을 거. 이거 지금 우리가 그냥 먹어서 초장에다 이렇게 딱 찍어 진짜 맛있을까? 야 솔직히 채우려고 밥 먹는 거지 맛없어 이거는. 맛없어 이거. 맛없어 이거. 아, 나도 먹고 안 나, 안 이렇게 배고픈데도 언니야, 언니야. 오! 이걸 안 나왔지 아무도 아직 그지? 누가 좀 씹어서 줬으면 좋겠다. 너무 질기고요. 고무가 됐어요. 생 고무. 비려 못 먹어. 이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진짜 못 먹어. 물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건 있지. 확실히 씹으면 씹을수록 비리다. 아니 이거 언제 목으로 넘겨야 될지 모르겠어. 계속 씹혀. 약간 모래 씹혀. 여기는 괜찮아. 살 조금 괜찮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홍합은 솔직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아직 덜 굶었구나. 난 아직 더 굶어야 되는구나. 하여튼 내일은 작은 것들 말고 큰 거 하나 잡아.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 큰 생선. 자야 이제. 아이고 피곤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시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야 돼. 무사히. 푹신한 건초 위에 고된 몸을 누이고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드는 병만조. 이렇게 탕카니카의 첫날이 저물어 가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 바람이 너무 세던데. 아니, 새벽 3시 되니까 아, 바람이 진짜. 이런 원준 씨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저녁 식사로 기운을 차린 듯 보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장염기 있네. 진짜?
다음 주.